안녕하세요 여러분, 문경입니다. 저번에 랄라블라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롭스 템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엔 좀 3월에 할인이 많이 들어가서 저의 구매 욕구를 안 그래도 많은 이 구매 욕구를 더 상승시켜줬던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이것도 좀 갖고 있는지 오래돼서 여기에 있는 제품들이 아직도 세일 중인지 그리고 남아있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더 영상을 빨리 찍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롭스 가면 진짜 사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지만 이번엔 딱 간추려서 제가 평소에 너무너무 애장했던 세저느, 프로의 청담, 그리고 피카소 브러쉬 이렇게 세 브랜드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그럼 여기 또 한 바가지 소리 들리시나요? 한 바가지 있는데 첫 번째 세저느부터 시작할게요. 세저느 너무 좋아. 바로 짜란, 패키지도 너무나 예쁜 이 퍼플 블라썸 세트 구성이에요. 이거는 여기도 딱 보이지만 롭스 단독으로만 나온다고 들었고 사실 이게 소량만 입고가 됐대요. 아마 제가 중후반쯤 이 영상을 올리게 될 것 같아서 그때쯤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거 진짜 구성도 구성이지만 가격이 핵 저렴합니다. 사실 이거 보틀 빼고 제가 실제로 쓰고 있다가 이 패키징에 뭔가 넣어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시 다 주섬주섬 넣고 박스를 안 버리고 있었거든요. 안에 보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버틀. 오! 역시 세잔느의 그 유명한 내추럴 치크인데 얘는 매트 102호.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너무 좋아하는 컬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메이크업 킵 베이스. 이렇게 세 개가 얼마였죠? 원래 이게 가격이 하나 따로 구입을 하게 되면 41,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구성을 지금 19,000원? 근데 팔고 있으니까 진짜 약간 거저서 감사합니다 할 정도로 너무 저렴한 가격이에요. 보틀이 이렇게 퍼플색으로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근데 여기는 분리가 되네요, 이렇게. 좀 씻기 편하라고 분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막 엄청난 보틀 콜렉터 정도는 아니라서 없어도 그만 있지만 있으면 좋은? 두 번째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컬러입니다. 이거는 세잔느 내추럴 치크 매트 버전이고요. 102번 컬러예요. 저는 사실 이 안에 있는 브러쉬는 쓰지 않아요. 혹시라도 뭐 여행을 가게 된다 하면은 이걸로도 쓸 수 있지만 저는 보통 브러쉬를 이용해서 항상 바르는 편이기 때문에 이거는 쓰지 않고 있어요. 얘는 컬러가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오렌지 느낌이 나는 코랄 같은데 얼굴에 올리면 화사한 피치 컬러가 딱 띄어요. 근데 진짜 봄 컬러로 차분차분하게 하기 너무 예쁘고요. 저는 사실 채도가 높은 컬러의 블러셔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런 게 조금 부담스럽거나 너무 나 샤방해 핑크 이런 느낌을 조금 지향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충분히 생기를 살려줄 수는 있지만 너무 과하다는 느낌이 없는 이런 블러셔 컬러를 사용하시면 진짜 봄에는 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성 안에 있던 게 요거. 이게 메이크업 킵 베이스인데요. 핑크 색상의 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요렇게 아주 묽은 타입입니다. 얘는 우선 핑크 베이스라서 굉장히 얼굴을 화사하게 한순간에 팍 톤업을 시켜주는데 색상 차이만 오른쪽 왼쪽 비교해도 조금 한 톤 정도 더 톤업이 됐죠. 근데 얘가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피부에 싹 하고 스며들기 때문에 딱히 엄청 무겁게 느껴진다는 느낌은 1도 없었고요. 또 하나 톤업 기능 말고 좋은 점은 얘가 롱래스팅 효과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저는 건성이긴 해도 이렇게 코 주위나 T존에는 조금 유분이 올라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확실히 얘를 바르고 화장을 해주면 화장이 더 잘 먹으면서 굉장히 롱래스팅 효과가 오래 갔어요. 이게 일본에서는 작년에 코스메틱 어워드에서 기초 부문 1위를 한 제품이래요. 그래서 그만큼 입소문이 나 있어서 과연 어떨까 되게 궁금했는데 뭐 지성, 복합성, 건성 상관없이 모든 피부에 굉장히 잘 맞는 그런 기초 제품이라서 톤업과 롱래스팅 베이스를 찾고 계시는 분들에게 강추드립니다. 사실 제가 세잔느 블러셔 너무 좋아해서 진짜 많거든요. 지금 거의 8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저의 최애 두 가지만 더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이제 봄도 다가오니만큼 전체적으로 좀 봄스러운 컬러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내추럴 치크 14번 컬러예요. 라벤더 색상인데 지금 제가 얼굴에 바르고 있는 조금 큰 영역에 바른 색이거든요. 여기 안에는 조금 더 핑크한 색을 발랐고요. 지금 딱 보이듯이 조금 흰기가 살짝 감도는
굉장히 화사한 그런 라벤더 컬러예요. 이거는 제가 제 친구들에게도 영업을 좀 많이 하고 다니는 템인데 웜톤, 쿨톤 정말 상관없이 다 잘 어울리는 라벤더 컬러예요. 라벤더 블러셔 하나쯤은 정말 장만하고 싶었는데 나한테 안 어울릴 것 같다 해서 못 사신 분들은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를 권장드리고요. 난 그래도 라벤더 컬러는 좀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컬러가 이거예요. 이거는 똑같은 내추럴 치크 9호 색상인데요.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라벤더를 발랐고 여기 안쪽에 여기에 이 색상을 발랐거든요. 이거 9번 컬러를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게 조금 털어주고 여기 안쪽에 이렇게 발라주면 이렇게 핑크핑크한 굉장히 사랑스러운 컬러예요. 그래서 원래 이게 13,000원이거든요, 개당? 근데 지금 롭스에서 50% 할인을 해서 6,500원에 살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두 개 사도 평소 세잔은 하나의 값이 드는 거죠. 놓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세잔느 브러쉬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수채화스럽게 발색이 되면서 좀 부드럽게 얇게 발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입문자분들도 쓰기 굉장히 편한 블러셔고 우선 색감들이 다 부담스럽지 않은 데일리 컬러가 정말 많아서 진짜 제가 너무너무 애정하는 브랜드입니다. 이제 블러셔는 끝이 났고요. 이번엔 세잔느의 라스팅 글로스 립이라는 디올의 그 유명한 분홍색 케이스에 들어있는 립밤 아시죠? 일명 그 저렴이라고 불리우는 애들 세 가지 컬러를 보여드릴게요. 우선 패키징은 이렇게 생겼고요. 투명한 캡 안에 그냥 일반 립스틱처럼 돌렸으면 되는 그런 형태예요. 이렇게 육안으로만 봐도 굉장히 촉촉해 보이는 그 모습 립밤이에요. 그러니까 립밤인데 안에 컬러가 조금 들어가 있어서 각질이 좀 부각이 많이 돼서 립스틱 바르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냥 난 가볍게 데일리 립으로 바를 수 있는 보습 성분이 조금 들어간 립밤을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템이에요. 이렇게 차례대로 요게 OR1번, 얘가 PK1번, 그리고 PK11번인데 근데 또 제가 얘네들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다 50% 세일 중이에요. 특히나 이런 립밤은 저는 굉장히 많이 바르는 편이라서 빨리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살 때 두 개 쟁여두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쓰던 디올의 색감과 비교를 했을 땐 요 맨 끝에 있는 PK11번과 가장 색깔은 흡사하고요. 얘는 어떨 때 바르냐면 그냥 잠깐 집 앞에 친구들 만나러 나갈 때 있죠. 뭔가 지금 같은 레드립을 바르긴 조금 부담스럽고 너무 꾸민 느낌이 나서 하나만 쓱쓱 바르고 싶을 때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얘는 뭐 사실 계절 상관없이 봄, 여름 상관없이 4계절 내내 데일리 립으로 예쁘게 바르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짜잔! 바로 프로의 청담의 퍼펙팅 스무스 슬림 젤 펜슬인데요. 여러분 제가 프로의 청담 그 젤 단지 안에 들어있는 젤 아이라이너 좋아하는 거 다들 아시죠? 또 다른 데는 없는 프로의 청담이 롭스에만 딱 있는데 또 제가 어떻게 안 들고 올 수 있겠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 이거 정말 정말 안 지워지고 오래 지속력 오래 갑니다. 지금 컬러는 각각 딥블랙, 소프트 골드브라운, 스모키브라운 이렇게 세 색상이 있는데요. 하나씩 색상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만 봐도 굉장히 심이 얇고요. 우선 얘는 아쉬운 거는 이렇게 돌리다가 뒤로 돌리고 싶다고 뒤로 가기가 안 돼요. 그래서 꼭 쓸 때 필요한 양만 딱 꺼내서 쓰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스모키 브라운부터 발색을 해볼 텐데 이렇게 굉장히 얇은데 정말 고발색이에요. 그리고 얘가 소프트 골드 브라운 그리고 마지막이 딥블랙. 이렇게 손등에 그은 것만 봐도 굉장히 선명합니다. 제가 영상에서 아이라이너 그릴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굵은 펜슬을 정말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나 제 눈에는 굵은 라인을 그려버리면 굉장히 눈이 더 작아 보이고 답답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이라인을 굉장히 얇고 얄쌍하게 슉 하고 빼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얇은 펜슬이 나올 때마다 저는 진짜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입 더 얇아졌다고, 너무 좋다고. 지금 보면은 이렇게 막 해도 번짐이 없어요. 이건 제가 진짜 확신할 수 있는데 라이너를 그렸다 하면은 번지는 이렇게 좀 끝이 붙은 눈이나 그냥 유분기가 원래 많아서 되게 잘 번지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한 번씩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데일리한 뭐 딥 브라운색, 블랙색, 옅은 브라운 이렇게 세 가지 정도는 유목민 스타일이 아니에요. 좀 제가 항상 즐겨 쓰고 좀 확신하는 그런 제품들만 쓰는데 근데 이번에 얘네들을 쓰고 나서 제가 그 좋아하는
항상 써도 실패하지 않는 그 라인에 오르게 된 아이들입니다. 얘 진짜 짱짱. 그리고 이것도 프로의 청담의 브로우 펜슬인데요. 정확한 명칭은 클래식 하드 브로우 펜슬 1번 다크 브라운이에요. 색상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살짝 옅은 색을 가지고 왔어요. 우선 제가 염색을 굉장히 블랙에 거의 가까운 색으로 뺐는데 지금 거의 2개월 만에 이렇게 밝은 브라운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 머리를 알아요. 2개월 뒤면은 거의 완전 밝은 브라운으로 더 색이 많이 빠질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이미 짙은 브라운 브로우는 너무 많으니까 좀 더 밝은 애를 데리고 왔어요. 이게 그 슈에무라의 하드 브로우 펜슬이랑 굉장히 정말 굉장히 비슷합니다. 뭐 색상은 당연히 다르지만 지속력이나 발림성이 굉장히 흡사해서 얘가 아주 초저렴이라고 불릴 수는 없는 가격이지만 그래도 슈에무라보다는 가격이 좋기 때문에 저는 슈에무라 약간 저렴이를 구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약간 스케치하듯이 여러 번 샥샥샥샥 그리면 굉장히 뭔가 눈썹을 잘 그린 듯한 느낌이 나게 해주면서 부드러운 브로우 표현을 가능하게 해주는 아이라서 얘도 정말 추천드려요. 이제 마지막 브랜드인 피카소 브러쉬로 넘어가 볼 텐데요. 피카소 브러쉬도 사실 구매할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롭스에 들어왔을 때 또 제가 환호성을 질렀는데 아까 제가 9번 브러쉬를 바를 때 썼던 피카소의 108번 브러쉬인데요.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던 구성이에요. 이 옆에 있는 애는 이 브러쉬를 갖고 다닐 수 있는 브러쉬 케이스고요. 근데 이게 원래 두 개 합쳐서 따로따로 79,000원에 정가가 잡혀 있는 애인데 29,900원에 지금 세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제가 피카소의 포니 14번 좀 작은 브러쉬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미 피카소 브러쉬는 저한테 또 엄청나게 신뢰를 갖고 있는 브러쉬 브랜드인데 얘는 또 포니 14번이랑 완전 다른 느낌으로 너무 좋아요. 피부에 닿을 때 진짜 초부드러움? 막 진짜 계속 이렇게 부비적하고 싶을 정도로 그만큼 부드럽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빽빽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공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듬성듬성한 그런 브러쉬고요. 포니 14번은 베이스보다는 포인트 컬러를 얹을 때 사용을 했다고 치면은 이 108번은 베이스 용도로 조금 널찍하게 이렇게 큰 영역에 바를 때 좀 추천을 드리는 브러쉬예요. 얘를 보면은 얘도 약간 조금 겐지 납니다. 이렇게 끈을 풀으면 하나 탁 넣고 다닐 수 있는 사이즈의 케이스예요. 이 용도로 나오긴 했어도 다른 브러쉬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 여행 갈 때나 아니면 저처럼 블러셔를 밖에서 수정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나씩 이렇게 브러쉬 케이스에다가 들고 다니면서 가방에 넣고 다니면 위생적이고 편하기 때문에 이 세트 구성으로 사도 손해볼 게 1도 없는 아주 좋은 착한 구매일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같은 피카소에서 나온 이번엔 스펀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얘는 블랙 핑거 스펀지라고 해서 제 손이 까만색이었다면 약간 비슷한 느낌의 블랙 핑거 스펀지? 라고 해요. 보면은 선들이 일정하게 깎여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곡선으로 안으로 살짝 패여서 깎여있고요. 여기는 또 일자로 패여있고 얘는 전체적으로 동그랗게 깎여있는 그런 형태예요. 저는 이 일자로 깎인 부분은 그냥 전체적으로 볼이나 이마같이 넓은 영역을 터치해줄 때 좋고 반대로 여기 살짝 들어간 이 움푹 패인 곳으로는 이렇게 국소 부위를 터치해줄 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저는 보통 얘를 물을 묻혀서 사용을 하고요. 얘의 아주 큰 장점은 뭔가 되게 고급져 보이게 얇지만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주는 그런 스펀지예요. 얘만큼을 꼭 물을 묻혀서 사용했을 때 저한테는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났어요. 좀 얇고 뭔가 고급진 모찌모찌한 피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스펀지예요. 사실 저는 이게 블랙 색상이라서 더 끌린 게 있는 게 뭔가 스펀지를 살 때 흔하지 않은 컬러긴 해서 좀 소장 가치까지 있는 스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들은 아니지만 3월에 롭스에 가서 여러분들이 좀 좋은 가격에 겟할 수 있는 제품들과 세트들을 갖고 왔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했듯이 사실 이걸 업로드하는 날짜가 완전 3월 초였다면은 훨씬 더 좋았겠지만 아직 3월이 지나지 않았으니 제가 보여드린 거에 좀 뽐뿌가 오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롭스로 달려가 보세요.
뭐 제품 정보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제 영상에서 또 한 번 더 보고 싶다 하는 제품들은 아래 댓글에 또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이제 진짜 따뜻해지는 봄이 다가온 느낌이라 나들이 많이 많이 다니시고요. 그럼 저도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